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회원당 제자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누군가를 알고 사주를 풀었었는데, 오늘은 생년월일만 한번 그려볼게요. 4월 27일생이에요. 이분은 감옥을 가시나요? 감옥을 가실 건가요? 아니면 가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들어오는 운세로 보면 인사신 삼형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교도소에 가거나 이런 감옥에 갈수 있는 그런 형살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3년간 그런 운세가 들어왔어요. 이분의 어떤 기질 때문에 올해 이런 운이 들어왔는지 기본적인 성격부터 보자면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동성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고, 뭐, 업으로 보자면 뭔가 표출할 수 있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기가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지내야만 이걸 감출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풀리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가족의 운세로 보자면 아마 부모자에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관의 나랏밥을 먹었다는 거죠. 관의 운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부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가 굉장히 지금 다 막혀 있는 형국이에요. 이 집에 굉장히 귀한 아들, 귀한 아들로 속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약간 숨을 틀 구멍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표출하지 못하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서도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도 자꾸 아무리 잘해줘도 인동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뒤돌아서면 칼날처럼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살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구설이 나고 또 관제가 들고, 그래서 감옥에 갈수 있는 그런 운을 올해도 역시 넘기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감옥에 갈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자에서 너무, 자식을 좀 억압하고 가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사주인데도 좀 강한 사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모 밑에서 크다 보니까 더 억압된 걸 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인 것 같고요. 관제가 들었다 하니까 저는 누군지는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 드려도 될까요? 제가 누군지 알것 같아가지고. 정말요? 네네. 누구일까요? 아, 그 국회의원 아드님 아주 문제가 많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고분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고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버지 자에서 너무 관자가 심하게 들어오고 또 윗대에도 있어요. 윗대에도 나랏밥을 먹었던 분이 계시고요. 아무래도 관장하고 있는 이 부모운 자체가 본인을 너무 가두는 사주다 보니까 잘 풀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한 2, 3년,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본인이 철이 들 때까지는, 그러니까 익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걸 초년에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년이 되어 내가 좀 많은 걸 잃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2, 3년 뒤에는 그래도 기회가 옵니다. 자기는 계속 이렇게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2, 3년 뒤에는 자기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운을 잘 잡아가지고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자숙을 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